제가 다룰 그 제목은 간화학 연구와 성차입니다. 즉 성별 특성, 젠더 반영을 한 간호 연구의 실태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목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 배경, 그 다음에 학술지 규정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세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호학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라는 것과 타 분야 연구와 간호학 연구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 실무 연구에서 성찰을 다룬 것들을 한 개씩 예시로 해서 본 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섹스 앤 젠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직도 여러 편집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 혼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섹스의 어떤 성별의 차이를 할 때는 생물학적 차이를 다루는 변수가 되겠고, 젠더는 여기에 써여 있는 대로 어떤 그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어떤 수행되는 역할과 행동, 네,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과 사회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한번 나온 결과가 계속 영원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M,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연구 설계, 분석에서부터 고려해야 될 중요한 변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젠더혁신센터에서는 여러 교재를 참고 자료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라는 것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9월 9일 날 그 젠더혁신센터에서 포럼을 했었습니다. 이때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여성건강연구소 부국장님께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딱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네, 심장 질환의 경우에 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고혈압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또 50세가 넘게 되면 여성에서 심장 질환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이 나와 있는 여러 질환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할 때에 여성, 단일성을 하거나 또 단일성을 이용해서 정상군과 실험군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남성에서만 혹은 여성에서만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데이터의 편향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 성별 특성이 어떤 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해석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해라 라는 것이 천명이 되었고 22년 6월 29일부터는 이제 고려해라가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했는지까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건데요. 연구자들께서 그럼 뭘 해야 하지라고 하는 구분을 할 때에 이렇게 데이터를 성별로 분류할 때 차이가 있었는가.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성별 차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젠더 요소를 분석을 했을 때에 그에 따라서 차이와 중복이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젠더 차이 및 중복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과 젠더를 고려한 연구 제안서 작성 시에 이러한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성별이 모두 사용할 앞으로 그러니까 약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성별에 대한 차이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밑에 있는 여러 책들이 또 여기 센터에서 나오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고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세이거라고 해서 섹스 앤 젠더 이퀄티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 많은 자리에서 이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학회지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저희 한국 간호계에 있는 저널부터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한국 간호과학회지에도 투고 규정의 본문에 이렇게 젠더 배리어블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성인 간호학회지 지역사회 기본 여성 기초 간호행정 등에서 모두 이렇게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간호연구 논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잠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이칸입니다. 제이칸에서 키워드를 섹스로 해서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이 조금 내용이 섹스에 대한 어떤 성교육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연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 자체로 9개밖에 안 되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 섹스 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알코올 컨섬션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1979년에 스테이트 앵자이어티를 섹스에 따라서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가 또 관심이 끊어졌다가 이제 또 소장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인용이 얼마나 되나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에 1번 논문의 경우에 10번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학생들이었다는 점이 조금 취약한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2번 논문 같은 경우도 4번 인용이 되었고 이때는 모두 남녀 모두 대상자로는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젠더를 키워드로 해서 봤을 때에 연구 논문은 이렇게 10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10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우울 같은 경우에 그 우울이 수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가 이제 노인에서 더 영향을 노인 남성에서 더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성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시도 관상동맥 질환 음주 흡연, 비행 행위죠.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의 자기 간호 행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요인들이 남녀에 있어서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유병률도 앞서 있었던 그 심장 질환처럼 심장 질환은 50세를 기점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골다공증은 60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유병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우울 원인의 성별 차이도 원인들이 다른데요. 여성은 사회적 외로움, 친구 지지, 가족, 수면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면 남성은 경제적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상태, 연령, 교육 수준 및 고혈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학술지에서 논문에서 봤을 때에 젠더가 고려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젠더 디퍼런스를 봤을 때 여성 건강 간호학회지 같은 경우는 여성만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대표적인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디퍼런스를 키워드로 봤을 때에 12편이 나왔는데 4편이 에디토리얼이었고 이제 8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에 나온 거에 보면은 이렇게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분석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건강 관련 만족도의 경우에 청소년에서는 여성에서 그리고 노인에서는 남성에서 건강 관련 만족도가 더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성행위와 관련한 논문에서도 젠더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안전한 성행위에서만 여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에서도 이렇게 성별의 차이를 봤는데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적 의사소통이나 성적 자기주장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이제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암환자의 성별에 따른 성행위, 성만족 변화 같은 것도 봤을 때 암에 따라서 남녀에 있어서의 차이보다는 대부분 남성이 대장암이나 직장암, 혈액종양, 식도암, 위암에서 모두 남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암 치료 후에 성행위 변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암의 악화, 배우자의 거절 두려움이 여성에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문가 상담은 남성이 더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별에 따른 건강 불평등 및 관련 요인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별, 사회문화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 거주 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학력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빈곤한 여성과 남성이 이제 빈곤하지 않은 남성 여성보다 건강 불평등이 훨씬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수태전의 건강관리에 대한 젠더 간 인식 차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엽산을 섭취해야 되냐라는 것에 있어서 젠더 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 등등에서도 또 차이가 있었고 헤르페스, 메독이 수직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도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여성에서 더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의 생활 습관이나 생식 건강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에디토리얼로 대표적으로 윤철희 교수님도 쓰셨고 이해숙 소장님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러한 그 세이거를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에 편집위원들께서 이제 시간이나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모두 따르게 하는 것 하나의 과제로 이렇게 보여진 에디토리얼도 있었습니다. 그럼 타 분야 연구에서의 성차 젠더 연구와 관련된 것과 우리 간호학 연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역학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 비율이다라고 하면은 여성이 이렇게 매일 음주하시는 분이 여성이 2000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6% 증가했는데 남성은 오히려 0.2%가 감소했다. 또 폭음 비율이 여성에서 14%나 증가했는데 남성은 0.5% 증가에 그쳤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알코올 섭취에 있어서는 그 전에 비해서 젠더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성인의 음주 행동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24년에 알코올 통계 자료집에 나온 것을 이제 그 챗GPT로 그려보라고 이 데이터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격차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비슷했던 2015년 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또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간호학 연구는 그럼 어떤 걸 하냐면은 이런 유병 이렇게 그 인시던스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 기대에 대한 어떤 변수를 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음주 기대가 더 커졌다라는 연구를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음주량 증가에 기여하는 건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녀 기대 수명에 대한 것도 격차가 그전에는 8.6년 정도 1985년에 그랬다라고 하면 2020년에는 6년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망 원인과 여성 건강을 또 관계 속에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건강의 문제를 이제 의제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요구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폐암이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았고 알츠하이머 병과 자살이 증가율이 남성보다 컸는데 그럼 이런 것들의 배경, 젠더적인 특성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러한 차이이고 기대 수명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질환들을 살펴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증상으로 넘어가서 통증에 대한 것은 젠더 차이가 없는가라고 봤을 때 네, 그 성균관대 정희성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성은 그 남성에 비해서 센스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진료를 수진을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크로닉 페인에 대한 이러한 그 비율을 봤을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60세 이상 평소 통증 유병률을 봤을 때에 그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50세 이상 성인 골관절염 유병률도 남성 5%에 비해서 여성 18.9%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통증에 예민하고 또 크로닉 페인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통제 사용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항불안제 사용하는 인원도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불안과 우울이 많은 것을 이렇게 약물 처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요소의 저변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논문 30편이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높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첫 슬라이드 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또 심장 질환은 50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 때 연령에 대한 특성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녀 차이 분석을 안 한 연구들이 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집위원, 심사위원들께 해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관심 갖고 코멘트 남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육실무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을 잠시 보게 되면은요. 교육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간호대과는 아니었고 의과대학에서 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 사유를 봤더니 차별받는 가장 높은 사유가 성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차 기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교육이나 그 다음에 실습에 통합을 해서 이러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실무에 대한 예로 재활치료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재활치료에서 보면은 성과 젠더의 어떤 표현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성, 순응도 이런 것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이 더 접근성이나 순응도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봤을 때 성과 젠더를 단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시소아 내시경 교수님이신데 성차의학의 중요성은 이제 정밀의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맞춤형을 하려면 그러한 성차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내시경을 했을 때 조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폐경천 프리메노포즈 때 보시면은 여기 그 여성이 지금 디퓨즈 타입이 81%이고요. 그 인테스티널 타입이 19%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가 폐경이 됐어요. 폐경이 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성 60.6%, 남성 61%와 이렇게 유사해진다. 그럼 이 속에 어떤 것이 원인이 있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여성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폐경에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그동안에는 예방을 해줬던 인테스티널 타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또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H1N1 감염에 있어서도 성별로 젠더 임신에 영향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감염 후에 더 높은 이환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 효과도 그 성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 또 면역 반응 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여성이 더 강한 면역 반응이 있으면서 오히려 폐 손상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케어할 때 이런 쭉 타임 시리즈로 볼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난 것이 이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성별과 젠더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 연구를 할 때에 연구 모델로 대체로 우리가 다 포함하는 거가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사이콜로지컬, 소시올로지컬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젠더는 지금 바이올로지컬 팩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그 오타왕 그 부국장님은 이런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젠더와 섹스에 대한 그 요인을 구분을 하실 때 이렇게 섹스에는 어떤 그 해부, 생리, 그 다음에 유전, 호르몬 이런 것들은 바이올로지컬 팩터에 넣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성과 관련된 그 아이덴티티 롤, 놈, 릴레이션 파워와 같은 소셜 사이콜로지컬 컬처럴 팩터는 젠더적인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결하면 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이 올 수가 있고 2040년까지 1조 달러의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의 이런 요인을 젠더 섹스에 대한 요인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젠더와 관련된 어떤 양서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 놓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간호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학, 그 다음에 파마콜로지까지 있는데 저희가 없는데 마침 이해숙 소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나아갈 방향은 분야별 학회지 같은 경우에 이런 보고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안에서의 성차와 젠더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앞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 인적 자원을 위해서 어떤 교육하는 교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될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형평성 달성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